자, 먼저 여기다가 그냥 꽃을 올리면 나무 색이 보이잖아요. 그래서 한지를 한번 이렇게 싸겠습니다. 한지가 있으면 좀 더 색이 예쁘겠죠. 그리고 가지고 있는 꽃 색깔에 이렇게 비해야 되니까 이 색 말고 무슨 색으로 해볼까요? 이 색에 이것도 예쁘긴 하겠죠. 자무색이나 다 어울려요. 자, 가르는 한지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질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지라색으로 한번 해볼까요? 왜냐면 이게 풍경이다 보니까 이렇게 진한 색도 어울릴 것 같아요. 자, 잘라서 여기다가 그대로 오공본드로 이것들로 자, 이렇게 해서 물론 딱 풀로 해도 되고요. 붙여줍니다. 붙여주고요. 뒤에도 이제 모서리를 잘라주고 바깥에다가 오븐에서 자, 이렇게 딱딱 접지 마시고 돌아가면서 눌러주세요. 그러면 아무도 봤을 때 이렇게 예쁘게 나오죠. 자, 이렇게요. 자, 이렇게 넣을 거예요. 색깔 예쁘다, 그쵸? 자, 여기다가 꽃을 올려볼 거예요. 꽃도 꽃 붙일 위치에 대충 조금만 할게요. 그 다음에 이걸 묻혀서 자 묻혀서 꽃을 들어 올립니다. 꽃이 좀 크다, 그쵸? 꽃이 크면은 조금 옆으로 넘겨도 돼요. 이렇게. 그 다음에 작은 것도 오늘은 이 위에 어떡해. 자, 이럴 때는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다가 손대를 해서 그대로 하셔도 돼요. 자, 이렇게 하고 이 친구도 이렇게. 자, 우리 시트지를 한 번 더 붙여줄 거라서 그 다음에 꽃을 하나 더 올리려고요. 이렇게 겹쳐도 상관없어요. 자, 여기에 나뭇잎이 이렇게 들어있거든요. 자, 얘는 그대로 붙이지 마시고 좀 분리를 해주세요. 이렇게 손으로 작게 뜯어도 되고 가위로 쳐주셔도 되고 이렇게 좀 조각을 많이 내주는 게 꾸몄을 때 훨씬 예쁘고 의미가 있겠죠. 이거 떨어졌어요. 자, 이렇게 아까처럼 다시 붙여놓을게요. 자, 이렇게 됐죠? 그 다음에 내가 붙일 곳에 살짝 그리고 자, 이렇게 좀 많이 뜯어놨어요. 이렇게 꽃 뒤에서 나온 것처럼. 자, 이렇게 또 남은 거 이것도 좀 커요. 자, 제가 혹시 기회가 돼서 드리거나 할 때는 이렇게 조각조각 내지 않고 그냥 드리거든요. 그래서 그냥 쓰시는 게 아니라 꼭 이렇게 세분화해서 이렇게 사용해 주세요. 그래야 훨씬 예쁘겠죠? 자, 그러면 조금인 것 같아도 굉장히 많은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. 이렇게 또 하나 할까요? 묻혀서 이렇게 풍성하게 해줬습니다. 아까 잎 하나 떨어진 거는 이쪽에다 놓으면 이쁠 것 같아요. 여기다가 바르고 얘를 이렇게 해서
여기다가. 자, 이것도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거니까 상관없으세요. 자, 이렇게. 이렇게 됐죠. 그 다음에, 자, 이거는 꽃놀이에서 쓰는 그 시트진의 한지예요. 자, 이렇게 잘 떼어서 한번 붙이면 끝이니까 실수 없도록 하세요. 가운데 놓고 이렇게 마찬가지로 돌려가면서 눌러주세요. 이렇게 하면 굳이 코팅하지 않아도 잘 떨어지지 않겠죠. 덜 선명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 위에다가 한번 선명해지라고. 자, 이후에다가 살짝 한 번만 발라주세요. 아이고, 자, 이렇게요. 이렇게 발라주시면 선명하게 됐답니다. 자, 완성됐어요. 자, 그럼 이거를 여기다 붙일 때는 5분으로 살짝 이렇게 올려주시고 그대로 붙여주시면 됩니다. 아이고. 자, 코팅은 이렇게 여기 붙인 다음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죠? 자, 이렇게요. 자, 이렇게 해서 자, 꽃놀음이 풍경이 완성되었습니다. 자, 이거는 공중에 달기보다는 문에 다는 풍경이랍니다. 한지 바탕색을 바꿔서 해봤어요. 자, 꽃 색깔하고 겹치지 않게 자, 요 색으로 바꿔봤더니 또 예쁘죠? 자, 이렇게 나만의 문에 다는 종 장식. 소리 들어볼까요? 소리도 예쁘죠? 아, 되게 예쁘다. 자, 예쁘게 만드세요.